축제 2019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36개의 다양한 직종의 선수들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친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 기능인들의 열정을 담아봅니다. 예술이 꽃피는 마을 인제군 북면 한계리를 소개합니다. 지난 1996년부터 예술인들이 조금씩 모여 살며 형성된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부터 주민들을 위한 예술체험까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내설악 예술인촌을 만나봅니다.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진로 진학의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한 교육봉사단체가 고성을 찾았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꿈을 찾아 떠나는 고성군 진로 진학 박남회장을 따라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5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주변에 보면 과일과 야채를 먹기 부담스러워 종합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 보충제를 대신에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근 한 연구에서 영양소 보충제는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보충제를 써도 전체 영양분 섭취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진짜 음식을 먹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알약의 영양소를 농축하는 건 같을 수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칼슘 같은 특정 영양소는 보충제를 과도히 복용할 경우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면 음식물로 칼슘을 섭취할 땐 이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요즘 과일과 야채 정말 신선하고 좋잖아요. 제철 음식들로 봄철 건강 챙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지용은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포터 지용웅 리포터입니다. 이 화사한 봄이 돌아왔고요. 화사한 저도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은 봄날처럼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재밌는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화사한 개나리처럼 다시 돌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쁜 진달래.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이 예비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인 2019 강원도 기능 경기대회입니다. 오, 강원도 기능 경기대회라고 하면 우리 기능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고요, 또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역시 모르는 게 없으세요. 네. 자,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예비 숙련 기술인들의 실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1세기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주역인 예비 숙련 기술인들의 꿈과 열정을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 2019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원주와 횡성 등 도내 6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 기능인들의 뜨겁고도 열정 가득했던 현장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곳은요, 개막식이 열린 원주 공업. 자, 강원도의 최고 기술인들을 가리는 2019 강원도 기능 경기대회가 원주와 횡성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도내 우수 기능인들이 모여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게요. 자, 강원도 최고의 기술인들을 뽑는 축제인 만큼 이번 대회에 정말 많은 이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메카트로닉스, 용접, 웹디자인은 물론 헤어와 제각, 금형까지 36개 직종에서 무려 269명의 기술인들이 참가해서 치열한 경합을 펼쳤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정말 많이 충전했어요. 강원도 기능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 일동은 대회 재방 규칙을 준수하고 평소 연마한 기능을 10분 발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자, 이번 대회 어떤 배경과 취지로 개최되게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강원도 기능 경기대회는 강원도의 우수 숙련 기술인을 발굴하고 포상해서 그 숙련 기술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그리고 숙련 기술인 우대 풍토를 조성하며, 네, 그리고 그 숙련 기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 3, 2까지 올해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 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뜨거운 경합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뭐 심사위원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심사장 맡고 있습니다. 아, 심사장이시군요. 네, 제가 바로 찾아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나무로 뭐 이렇게 작업도 하고 막 무슨 도면 같은 것도 그리고 있는 뭐 선수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곳은 어떤 경연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가요? 아, 예. 주택의 문 틀과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을 경기로 진행하는 실내장식 종목입니다. 그 지금 오늘 과제는 그럼 어떤 과제입니까? 정확히? 네, 오늘 과제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도면을 어제는 그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부 어제 오후에 가공을 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실제 조립을 하기 위한 가공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어제 거쳐서 오늘에 완성이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뭐 며칠 더? 내일 오후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 내일 오후까지? 네네. 주어진 기간 3일 열심히 연마한 기술인 만큼 이 며칠에 걸쳐 아주 꼼꼼하게 평가를 받는데요. 종목별 기준표에 맞춰 치수 하나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네요. 아, 당연하죠. 이 강원도 최고의 기술자를 뽑는 거니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옆에서 사실 이거 작업하시는 거 귀한 거 있었는데, 시간 뺏어서 죄송해요. 대회 중인데. 아, 네. 제가 심사위원한테 말씀드려놨어요. 예, 약간 이거 시간 더 주시라고. 예. 아니, 제가 옆에서 작업하는 걸 좀 지켜봤는데, 어머, 섹시해. 멋있어. 톱질하는 남자, 살짝? 톱질하는 남자. 아니, 지금, 신혜진 혹시, 뭐,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9살입니다. 아, 19살? 요거 하신 지는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1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3년이요? 네. 3년이면 사실 뭐 아주 긴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실력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예, 학교 안에서도 어떻게 좀 손안에 꼽히는 어떤 실력사입니까? 학교에 저밖에 없어서. 아, 그래요? 아, 올리원이었군요. 네. 올리원이었군요. 네. 올해 전국대회 나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떤 각오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1등이 목표긴 해도 좋아요. 최대한 열심히 해봐야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네, 손기술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근간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 뿌리산업의 중심엔 지금의 숙련 기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이 눈부신 발전 이룰 수 있었는데요. 다가올 21세기 새로운 기술의 시대 역시 이들의 역할 주목해야 할 겁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뿐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다채로운 종목들로 이 미래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 우리 기술인들, 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열정이 딱 화면으로도 느껴지죠? 멋있어요. 자, 이분들이 정말 미래 산업을 든든히 이끌어라 우리나라 인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이 와중에 또 기능대회와 더불어 영스킬 올림피아드 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원주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참가해서 제한시간 내에 이 드론을 조립하는 대회인데요. 4차 산업과 연관된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친구 이제 드론을 완성을 해봤는데 우리 두 친구가 생각한 요새 드론이 워낙 인기가 또 많잖아요. 네. 예, 주변에 드론 갖고 있는 친구나 드론 뭐 날려본 적이 있거나 그래요? 네. 드론 날려봤어? 네. 어디서? 집에 있어요. 아, 집에 드론이 있어요? 네. 다들 드론 그래서 또 쉬웠다고 했구나. 그러게요. 집에 드론 있나요? 아니요. 아, 집에 드론 그래서 어렵다고 했구나. 이런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드론에 대해서 뭐 좀 더 열심히 공부해보거나 연구해볼 그럴 의향이 생겼나요? 이렇게 조립하면서? 그냥 신기해서 한번 알아볼 정도는 생겼습니다. 아, 신기해서 한번 알아보고는 싶어졌다. 네. 네. 뭐 흥미만으로도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조립 후에는 이렇게 직접 드론 날리기 체험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직업도 고민해보고요. 자신의 꿈에 한층 더 다가서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조립한 드론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 기분이 어때요? 처음 하니까 막 날아다니고 벽에 부딪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제가 이렇게 잘하나 자신감도 하고. 드론 쪽으로 좀 더 공부해보거나 열심히 연습해볼 그럴 계획은 없어요? 뭐 직업 쪽으로 가진 않겠지만 취미 쪽으로는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을 것 같습니다. 아, 취미삼아 앞으로도 드론에 대해서 한번 계속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 네. 아니, 우리 친구 이렇게 직접 대회에 참가해서 이렇게 드론도 만들어보고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 기분이 어떤지? 아, 너무 좋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학교 안 가는 게 최고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대회장인 횡성의 한 대학 캠퍼스로 함께 가보실까요? Yo, what's up, yo? Somos campus. Yeah, this is 333. 죄송해요. 제가 한번 우리 네, 쭈니 형님 흉내 한번 내봤는데 네. 자, 여기는 강원도 최고의 손맛을 가려내는 요리 경연대회장입니다. 참가 인원이 11명.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들이 이곳에서 아주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요리 경연대회가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자, 이번 대회 제한시간 안에 정해진 채점표에 의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요리를 해내야 하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독창성까지 본다고 합니다. 심사 기준이 엄청 더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참가자도 또 기다리시는 가족분들의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그렇습니다. 다들 아주 진지하시더라고요. 밤새 두 달 동안 밤샘 연습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고, 그리고 아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동선대로 요리 형태도 모형 나와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끝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 제한 시간에 맞춰서 하나 둘 요리가 완성이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요리가 완성돼 갈수록 우리 참가자들의 꿈도 예쁘게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거겠죠? 강원도 기술인들의 최고 축제인 2019 강원도 기능 경기대회. 6일간의 열띤 경합으로 미래 명장들과 꿈과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참가자들의 눈부신 발전 기대하겠고요. 참가자 모두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꿈을 위한 도전, 강원도 기술인들 정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앞으로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 청담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그런 디자이너가 됐으면 그냥 좋겠어요. 이제 꾸몄을 때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땀 흘려 연마한 노동의 가치로 국가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바로 이 기능인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능인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뿌리 산업의 주인공들이시고요. 사람 중심의 경제에도 이 큰 몫을 해오신 분들이시죠.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기능 대회들이 더 많아져서 이 꿈나무 명장들이 많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런 기회장도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대회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 바로 숙련 기술인분들의 이 땀과 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정말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시는 분들이거든요. 현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예비 기능인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주축으로 큰 역할 해주시길 저도 함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번 이 봄날과 참 잘 어울리는 예술과 관련된 소식 준비해봤거든요. 혹시 영웅 씨, 내설악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내설악이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내설악. 내꺼 하자 설악. 아니요. 이 내설악이라면 이 바로 설악의 내륙 쪽을 말하는 거죠. 네, 당연히 이 멋진 계곡도 있고 맛있는 산나물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 산악회에서 내설악으로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신대요. 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요, 이 내설악에 가면 예술을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설악에서 즐기는 예술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윤아 리포터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 내설악 예술인촌입니다. 설악산 자락에 예술이 가득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내설악 예술인촌에는 어떤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한반도의 중추 태백산맥, 가장 높은 대청봉을 정점으로 펼쳐진 설악산. 바로 이 설악산 기슭에 둥지를 튼 특별한 예술마을. 이곳엔 많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있다. 내설악 예술인촌 안에 있는 한 화실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술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게 외국에도 나가보면 그런 그 예술인 마을이 있어서 참 활성화되고 또 이 설악이 이 설악산이 좋아서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을이 있으면 이제 설악을 구경하고 또 이렇게 예술인 마을도 돌고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더 개발하고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여기 왔죠.
1996년 20명의 예술가들이 찾아와 작업실을 꾸리면서 탄생한 내설악 예술인촌. 초창기 멤버인 강명순 작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시와 이곳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의 인체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대로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이제 인체 형태만 갖고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적인 작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체를 그대로 그리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인체의 선에서 움직이는 선에서 이제 인간의 희로애락 기쁨과 고민과 갈등과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04년도에 했다가 지금 한 십몇 년을 놔뒀다 지금 하려니까 이게 좀 난공불락이야. 좀 그리다만 그림이 될 것 같아요. 화실 곳곳마다 만지면 물감이 묻어날 듯한 미완의 작품이 가득. 이 작품들은 다가오는 9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정직하게 발산하고 있는 강명순 작가의 작품들. 개성 있는 인체 묘사로 한국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그녀는 예술의 힘으로 이곳 내설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아직도 이제 인식이 좀 부족해갖고 더 이제 이렇게 많이 광고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설악에 오는 분들이 여길 꼭 거쳐 지나가는 그런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의 고장답게 이곳에는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공미술관도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 산골에 근사한 미술관이 있는지 몰랐네요. 이런 산골에 근사한 미술관이 있으면 안 됩니까? 너무 멋진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1년에 한 6번 정도의 기획전을 하고 있어요. 큰 작가들을 불러서 외국 작가도 부르기도 하고 또 작가 섭외가 어렵다 싶으면은 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을 빌려다 할 정도로 큰 대형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도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곳. 2012년 개관한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에서는 현재 돌을 소재로 한 조각전, 프롬스톤전이 열리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 현대미술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 서로 다른 다섯 작가의 작품은 똑같이 단단한 돌인데도 어떤 건 부드러운 촉감을, 어떤 건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며 예술이 지닌 마법 같은 가공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관람료는 항상 무료이며 전시 해설도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딱딱한 돌로서 예술 작품이 탄생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예. 딱딱하기 때문에 정교한 게 가능한 거고 아주 섬세한 실근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교한 게 가능하고요. 또 재미있는 거라고 하면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돌을 구하기 위해서 이태리나 뭐 다른 나라에서 질감이 틀린 돌들을 수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작가들의 성향에 따라서.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된 전시실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와 이거 돌 맞아요? 너무 귀여워서 당장이라도 품에 끌어안고 싶어진다. 재질부터 무늬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작품들. 작가는 이렇게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자신의 마음과 표정을 전한다. 미술관 밖에도 작품이 있네요. 와, 이렇게 대형 작품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네요? 네. 기획전시 특성상 그 작품이 이제 크거나 이럴 때는 야외에도 전시를 하면서 관람객들이 야외를 그 돌아다니면서 보실 수 있게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에 보시는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에서는 저희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람객들이 어린이들 위한 마술 공연이라든가 음악 공연, 혹시 국악 공연, 클래식 이런 다양한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술관 안에 강의실이 있는데 강의실에서는 연중 강좌로 수채화와 드로잉 수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가 되자 하나 둘 미술관을 찾아오는 사람들. 오늘은 내설악 회화 강좌가 있는 날이다. 매주 저명한 예술가에게 직접 수업받을 수 있는 기회. 어린 시절 가슴에 품었던 화가의 꿈을 어른이 되고 난 뒤 마침내 용기 내어 도전해본다. 꿈에는 나이가 따로 없는 법. 모두 진지하게 선생님의 붓에 집중하는데. 내설악에서는 주민들도 예술을 사랑하는군요.
여기가 외진 곳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풍광이 좋은 데거든요. 산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다음에 자연이 아름답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더 캐내고 나면 속을 들어가면 속을 확인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작가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수강생들. 이들의 일상에는 늘 미술이 함께한다. 더 작게 보면 나무 가지에서도 명암이 있어야 돼요. 예, 예. 밟고 오는 게 있죠. 예, 안 보이지만 찾아주셔야 돼요. 색채 원근법이라든가 대기 원근법을 미처 부족하게 그려가지고 선생님께서 많이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와, 여기 있는 이 작품이 수강생들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 작품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어선 것 같아요. 아, 좀 제발 나 살림도 하지 말고 좀 그림만 그리라고 나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막 들고 또 꿈은 이제 더 열심히 그려서 작가가 되는 게 더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전에는요, 여기가 그냥 논이었었어요. 칭칭 논이었고 그런데 이제 18명 회원이 이제 서울에서 결성해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작가분들이랑 다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술인촌이 결성이 됐습니다. 형형색색 꽃들이 만개하는 봄날 예술이 꽃처럼 피어나는 고장 내사랑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에 가면 예술의 세계를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고 직접 붓을 들어 화가의 꿈을 그려나갈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있다. 오랜 시간 예술의 향기가 짙게 배어든 산골마을. 감성을 촉촉하게 적시고 싶은 이 봄. 강원도 인제 내설악으로 예술 산책을 떠나보면 어떨까. 화실에선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요. 미술관에선 수준 높은 기획 전시가 열리고요. 강의실에선 주민들이 수채화를 배우는 곳. 내설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미술관은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처에 많이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풍경이 좋은 산골마을에 위치한 미술관이라니 와 정말 가보고 싶은데요. 이 밖에서는 대자연이 만들어낸 이런 예술을 감상하고 또 이 안에서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예술을 감상하고 이곳은 안과 밖이 모두 작품인 곳이네요. 네, 내설악에 가셔서요 등산도 하고요 산나물도 맛보시고요 또 예술 작품까지 감상을 해볼 수 있다면 정말 풍성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롬스톤 전시는요 4월 27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남쪽으로 봄축제를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 봄하면 단연 꽃축제지만 이곳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경남의 대표 축제죠. 국내 유일 온천수로 즐기는 창녕 부곡 온천축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주 먼 옛날 선조들의 피부병 오물 낫게 하여 옴세미를 불렀다는 전설의 물. 이제는 마음의 피로까지 싹 풀어주마. 신통방통 물 좋은 고장으로 뜨끈한 땅의 기운이 샘솟는 이곳 창녕군 부곡면. 벚꽃잎 날리는 꽃샘추위 뚫고 지난 주말 부곡 온천축제가 막을 열었다. 오는 물이 다르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6회 부곡 온천 축제를 많이 볼거리, 체험거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신혼여행 1박 2일 행사를 비롯하여 운운 스캔들, 연극과 많은 볼거리, 참여거리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관람하시고 힐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집에만 있을 수 있나? 군대 예술을 써 있습니다. 모르지, 얼어팠네.
거기다 한여름도 아닌데 웬 바캉스 차리? 아니 뭐 하시는 거래요? 아, 여기 건물 찾으러 왔지. 건물 찾으러 왔지. 축제 인기 코너 황토 온천 속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라. 엄청난 경품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보물 찾으러 출발! 1994년 부곡온천관광협의회 구성연도입니다. 1994년 동전을 찾으시는 분에게는 드라이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온천관광협의회 구성연도. 우물쭈물 하다가는 놓칩니다. 당장 쓰구리 두손두발 합동작전. 3년도 1993년도는 아닙니다. 1986년 목구가자 세트. 내년 동안 모르겠다. 눈에 와도 만든다. 2002년도 동전. 아이가 아닙니다. 머리 다시 또 열심히 찾으시면 돼요. 다 똑같은 동전이 아닙니다. 부곡 온천과 관련된 연도를 찾는 것이 핵심. 아, 열은 할 것 없이 황토 온천에 흠뻑 젖었다.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도 없어요. 없어. 아까 바다 가시던데 한 분. 그분은 좀 운이 좋으신 분인 것 같네. 운 좋은 분 여기요.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속속 등장하는 행운의 주인공들. 뭐라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좋아요. 진짜 로또 맞은 기분이랄까. 정말 좋아요. 최고 수온 78도씨. 하루 용출량만 6,000톤을 뿜어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곡 온천. 와, 뜨뜻하네. 맛있는 계란 좋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후끈한 온천수에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한개 드시고 있어. 맛있습니다. 계란이 아, 이런 거 공짜입니다. 아유, 공짜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오시면 온천수를 삶아갖고 참 맛있어요. 요래가지고 직수로 올라오는 물에 해갖고 지금 온도가 70도 나오는 거 딱 보여주면서 이래 취직해 하는 거 계란. 날이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부곡온천 축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식 계란모라. 계란모라. 계란모라 대박 안 내겠네. 여기저기 톡톡 달걀 까느라 바쁜 손. 에이 거참, 급할 땐 그냥 먹으면서 간다.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아, 맛있네. 너도 나도 온천 달걀 삼매경. 오랜 시간 천천히 익기 때문에 젤리처럼 부들부들한 식감이 완성된다고요. 노란색 촉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잘 넘어갑니다. 입에 쏙 올라온다. 와, 깡깡깡. 온천수에 함유된 각종 성분들이 계란 속 안으로 껍질을 통해서 안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맛이 조금 일반 기존에 삶는 계란하고 맛이 좀 틀릴 겁니다. 그 소금에도 안 찍어 드시더라고요. 예, 예, 어느 정도 간까지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와 같은 인기에 힘입어 달걀보따리 추가요. 근데 이게 다 몇 개래요? 12,000개인데. 오늘 12,000개가 나간다고 계란이. 계란나. 늦으면 손해, 놓치면 후회하는 온천 달걀. 2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네. 어머, 3개 가지고 가는데. 3개 한 건 더 모여지. 어? 그게 뭐 나빠되지 않게가지고. 껍데기 지구리는 한 개 버터 더 먹고 소통을 해. 매진 임박 마지막 물량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축제 또 다른 메인 코너 조경하러. 아, 조경. 조경. 아, 말이 안 되는데 내 입이 말라가고. 됐다고 마. 뭐 하러 가신다고? 이거 놀러 간다고 마. 됐다고 마. 볕전 곳에 자리 잡고 따뜻한 온천수를 즐길 수 있는 조경장. 안 봐요.
뜨거워. 저쪽은 뜨겁다고. 저... 살이 뜨는데 엄마. 아, 빨리 넣어와. 그래 뭐 살이 건 잊지 마. 엉덩이에 살짝 걸친 척. 아이고 뜨거워. 산다. 엄청 노렸나 봐. 이렇게 걸려. 뭐, 계란도 저 이거가 먹는데. 진짜 부모 문 하나 줬다. 부모하고 뭘 좋은데 어디야. 그런 의미에서 북옥 런웨이. 아유 또 온다 또 봐. 아야 안 한다. 안 한다. 바지 땀 걷어 올리고. 몸 필요 갖고 있는 것 같아. 시원하네. 시원하고 몸이 막 맞아. 야간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조격을 하니까 피로가 상당히 풀립니다. 군대 약 400여 개의 온천 중 최고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 온천. 그렇다 보니 뜨거운 온천수를 적당히 식혀서 써야 한다고 하네요. 5초 이상 온천수 직수에 피부를 접촉했었을 때는 화상까지 충분히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온도입니다. 안 뜨거워? 네. 아따, 시원하네. 좋은 거 쎘네요. 옛날에는 여기에 신혼여행 다 오고 다 했죠. 진짜로. 여기에만 좋은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이 저기 저래다 보니까. 국내 대표 관광지로 이름을 떨쳤던 1980년대의 명성을 되찾고자 꾸준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인 이벤트. 앉아계시는 분에게 마주보시고 전국 최고 수온 78 도시를 자랑하지만 세족식을 위해서 물을 저희가 식혀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진심과 애정을 담아 뽀득뽀득. 손자 씻으지 기분이 좋네. 보살이 손으로 이래 씻어주니까 정말 뭐 앞으로도 기쁘기 거지 없습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 유황온천의 대활약상. 지친 일상의 묵은 피로에 따끈한 힐링이 되어주는 청량북옥으로 온천 여행 떠나보세요. 우리 북옥 온천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고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나누는 봉사단체죠. 사단법인 점프와 고성군이 함께 진로진학 박람회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진로진학 박람회면은 이 주요 대학들이 찾아와서 뭐 입시 요강 같은 거 알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비슷한데요. 조금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대학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박람회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어떤 현장이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학생, 넌 대체 꿈이 뭐니? 혹시 대학교나 뭐 학과에 대한 이런 정보나 이런 준비가 좀 돼 있는 게 있니? 아니요, 진짜 그런 거 전혀 모르겠어요. 학교도 너무 많고요. 뭐 과가 뭐 어떤 과인지 전혀 복잡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왔잖니. 이 꿈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그래야 입시 준비나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 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단다. 사실요, 제 진짜 꿈은요, 제2의 유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넌 대체 꿈이 뭐니? 제2의 유재석이 되고 싶다는 김기환 학생.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과를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꿈의 길을 찾아주는 캠프 고성군 진로진학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 여러분들의 별밤지기 아니죠. 지기지기 꿈지기 리포터 김기환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대체 뭔가요?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오늘 여러분들의 꿈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얘들아 가자! 학생들과 함께 달려들어간 고성 종합체육관. 오늘 이곳에선 고성군 진로진학박람회가 열립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자, 하나씩 뛰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점프 인터뷰 들어갑니다. 이야, 여기 고성군. 네. 진로 진학 박람회. 잠깐 숨 좀 돌리고요. 이 진로 진학 박람회가 대체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로 진학 박람회는 네. 고성군에 살고 있는 예.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저희 점프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 그리고 사회 멘토들이 찾아와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진학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고성군과 점프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의 입장과 함께 드디어 시작되는 진로 진학 박람회. 청소년들에게 꿈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공평해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성도 상대적으로 교육과 진로 상담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 박람회에선 대학생 멘토들이 학과에 대한 소개와 입시 준비 경험담 등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정보를 1대1 상담을 통해 전달해줍니다.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서 복수 전공을 어떤 걸 들어가야지 제 진로에 연관이 있는지. 이야, 지금 제 뒤쪽으로 말이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 다 세보진 않았는데 어린자보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 또 멘토분들한테 진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제일 좀 사람이 일단 많은 곳으로 좀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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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 지금 간호학과. 네. 예. 네. 학생들 굉장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내용을 지금 상담하고 계셨어요? 지금 간호학과 오면 진짜로 힘든지 뭐가 힘든지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질적인 정말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까? 네, 제 생생한 경험을 통한 네, 답변해주고 있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언니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간호학과에 대한 이 꿈이 더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강해졌어요. 학교에서 일단 홍보를 해줘서 알게 돼서 아직 직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정한 게 없어서 좀 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서 신청을 해서 왔습니다. 생각보다 생각할 시간도 좀 있었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 진로진학 박람회 정말 색다른 분위기입니다. 저 이런 곳 처음 와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네. 아이들 가르치시잖아요. 네네. 이런 진로진학 박람회가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이 됩니까? 아, 그렇죠. 원래 학교에서는 이제 뭐 다른 여타 활동들이 많긴 하지만 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항상 부족할 게 실정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대학교에서 네. 또 그 대학 학과에서 실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또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네, 제가 잠깐 돌아보고 있는데 예. 학생들이 굉장히 네, 좋아하고요. 예. 열정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도시의 청소년들보다 꿈이나 포부가 작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보가 모자란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니 이곳의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죠. 아, 조금 전에 몇 명 인터뷰를 잠깐 해봤는데 학생들이 여기 발을 딱 디딘 것만으로도 벌써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조금만 더 몇 명 인터뷰를 받아볼게요. 우리 지리교육과 여기 이 부스에는 왜 왔어요? 저 지리를 좋아해가지고. 오, 지리를 좋아해요? 예.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예요? 서울이요. 아, 역시 이 정도면 뭐 지리 거의 뭐 박수. 야, 대한민국의 수도를 알면 다 아는 거야, 그죠? 예, 그죠. 나중에 어떻게 지리교육과 갈 의향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네. 또 성적이 된다면 그죠? 네, 성적이 된다면 어떻게 지금 좀 실질적인 어떤 조언들 많이 받았습니까? 아직 안 시작. 오늘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상담해 주실 건가요? 저희 전공에서 뭘 배우고 그리고 네. 교직 과목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아까 앞전에 다녀왔던 네. 그 학생들은 네네. 좀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었어요? 지리교육과 나오면은 다른 진로는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이 말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리교육과 나와서 어떻게 네. 어떤 꿈을 지금 갖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지리 네. 제 주변에서는 지리 선생님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있었는데 저는 뭐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연구원으로 하고 싶기도 하고 아직 길을 많이 열어둔 상태입니다. 아직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보다는 적어도 이제 그 꿈에 있어서 한 단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신 건 맞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배들 봤을 때 뭔가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아, 우리 친구들 다 제가 지금 18학번인데 20학번이나 뒤에 학번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상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지리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짠, 이렇게 저를 위한 부스가 이렇게 많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엄청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학생들이 어디지? 안녕 얘들아. 스타가 되고 싶니? 아니요. 아니요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점점 멀어져 가는 학생들. 몸에서 냄새라도 나나? 대학생 멘토들과의 진로 진학 상담을 마친 후 사회인 멘토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대학은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요. 벌써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사회인 멘토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향한 여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야, 진짜 이 진로 진학 박람회 정말 한마디로 최고예요. 아니 근데 매니저님, 왜 제가 학교 다닐 땐 대체 왜 이런 박람회가 없었던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막 눈물이 지금 막 한 바가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오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진작에 좀 만드시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이 진로 진학 박람회가 이번에 고성군에서 제 1회.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한 100년, 200년, 300년 한 만년 이상 쭉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회 멘토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 방방 곳곳으로 찾아가. 무엇보다 소중한 청소년들의 꿈이 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약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소중한데요. 참가한 청소년들 모두에게 단순한 추억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으로 남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고성뿐 아니라 강원도 곳곳, 아니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 입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네, 구체적인 대학 생활 같은 진로 진학 정보를 접하기 힘들었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더 자주 꾸준히 이어져서 강원도의 다른 지역까지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전국 방방 곡곡을 찾아 다니겠다고 했으니까요. 믿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프의 활동 앞으로도 점프 점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지영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아 너무 오랜만에 우리 예쁜이 명수 씨도 만나 뵙고 또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리 또 오랜만에 이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남은 하루 저보다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 복구를 위해 건강의료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의료봉사와 빨래봉사 등의 지원 인력에 나섰는데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그 온정의 현장 따라가 보고요. 남이섬으로 꽃놀이를 떠나봅니다. 화려한 봄꽃은 물론 다양한 수공예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문화장터와 바비큐 파티 그리고 버스킹 공연 등 감성으로 수놓은 봄꽃축제 제대로 즐겨봅니다. 100년 만에 양양장터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4.4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양양에서 대규모 재현 형사가 펼쳐졌는데요. 그 현장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에 따스한 햇살이 몸과 마음을 나른하게 만드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학교에서, 직장에서 춘곤증과의 시름을 견디며 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춘곤증 극복에 좋은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두릅이라고 합니다. 이 독특한 향에 쌉싸름한 맛의 두릅은 사포닌이 풍부하고 비타민 A와 C,
칼슘, 섬유질 등의 함량이 높아 영양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4, 5월이 제철이다 보니 요즘 꼭 드셔야 할 음식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도 좋고요. 두릅을 이용해서 각종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도 개철일 듯 합니다. 오늘 저녁은 두릅 요리로 봄철의 나른함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